왔어요. 네이처 뮤직장. 한 마리가 먼저 왔어요. 너 왔어?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아, 예. 2시 나왔냐? 뭐, 기다 왔어? 2시. 요거는 안심. 안심해요? 요건 안심. 돼지 안심. 네. 잠깐만. 이렇게 잘라놓고. 이건 방골뼈. 아, 예. 돼지 방골뼈. 방골뼈. 이게 안심. 안심이요? 이 족발. 뒷다리. 네, 뒷다리 족발. 족발이야. 뒷다리. 이게 후지라 그래도 되고 볼기라 그래도 되고 이거는 뒷다리 뒷다리 그러니까 후지라 그래도 되고 볼기라 그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
고기 앞다리요? 예. 갈비. 갈비. 갈비요? 예. 그럼 갈비. 우리는 등갈비를 안 떼요. 예. 등갈비를, 예. 등갈비 떼면 삼겹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아. 예, 삼겹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면, 예. 이만큼 삼겹이 안 좋아지니까 안 떼요, 여기는. 아. 예. 아, 등갈비 떼는 거를 보여주려 하려면 보여줄 수가 있는데, 대불 하나만 떼달라도 되는데, 저쪽에서. 아니요. 안 떼도 되지? 예. 이건 부채같이 생겼다는 부채뼈예요. 부채뼈요? 예. 이건 버리고 못 쓰니까. 잘라서 해줄게. 이게 목살. 목살입니다. 네. 이게 전지. 전지요? 예, 여기 전지. 저 하나 가 줘줘봐, 네 칸. 그거는 지금 삼겹. 요거 삼겹 등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하나만 줘. 이게 등갈비를 뛰면 이게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삼겹을 뛰면 이게 여기가 파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얘를 뛰지 않고 예. 뛰는 사람이 많은데 예. 우리는 여기는 안 뛰어요. 예. 이렇게 자르면 예. 여기 이제 등잡부 이제 돈가스 만들어버리는 게 등, 예. 이게 나가는 거고 돈가스요? 예. 예. 여기 이제 삼겹살 삼겹이요? 예.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보이지만 되는 거지. 전지는 저거 다 밀을 거야.
되지? 다 얘기를 끝났다. 애들 찍어갖고 뭐 한다고. 사람이 내려온다. 응? 내려온다. 누가 내려? 아, 소박한데 얘네들 뭐로 잡고 와. 돼지 까는 거 생겼다. 문 열어.
양짜가 되죠? 네. 양짜. 이건 아직 손질하기 전인데. 예. 이게 이제 앞다리살. 앞다리살이요? 네, 앞다리살이고. 예. 전지라고 해요, 저희는. 예. 전지. 전지고 보쌈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육용. 수육용. 수육용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찌개거리. 예. 예. 그리고 냉을 받쳐서 좀 얇게 썰면. 예. 제육볶음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목살. 목살이요? 목살. 목살인데 보통 로스 부위나. 네. 뭐 이것도 보쌈용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로스. 네. 네. 얘는 이제 안심. 안심이요? 예, 돈 안심이고 보통 장조림이나. 네. 안심 돈가스. 안심은 많이 안 나오죠? 안심은 한 마리에 요거 두 개 나와. 아,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예. 이제 기름을 손질을 한 개. 예. 그럼 이제 갈매기 살이고요. 살이요? 예. 갈매기 살도 이제 구이요. 이것도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손질을 해야 되고요. 네. 아, 네. 이제 저희가 1차 기본. 네. 손질은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기름만 제거를 하고. 네. 돼지 갈비요? 예, 네, 이제. 네. 갈비, 돼지 갈비고요. 네. 예. 이거는 갈비찜이나. 예. 이걸 갈비를 얇게 풀을 떠서. 예. 돼지 갈비 구이용으로도 있잖아요. 예. 예. 양념 갈비.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아, 예. 예. 손질하기 전.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A지방이라고 해서. 예. 만두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보통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는 이거를. 예. 김치찌개에 넣게 되면 돼지 풍미가 살아나요. 아, 그렇군요. 예. 껍데기를 이제 밀게 되면 이렇게. 아, 여기 돼지 껍데기요? 예. 껍데기 집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예. 구이용으로. 하고 보통 아니면 삶아서 양념을 해서 드시기도 하시고.
이거는 저걸 안 하잖아. 등심이고요, 돈등심. 돈등심? 예, 돈등심이고, 예. 탕수육이나 돈가스에 주로 많이 쓰여요. 아, 예. 요새 중국집 가보면, 예. 등심 돈가스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거고요. 보통은 후지로 많이 해요. 돈가스도, 아니, 그, 탕수육을. 예. 근데 이제, 등잡으로, 그런 등심으로 하게 되면, 네. 좀 더 부드럽고. 아, 고급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네. 등잡에서, 네. 예, 등잡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갑을 살게. 어디에 있는거죠? 이건 보통 로스. 로스. 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지방을 제거를 할 거예요. 버살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식당에서는 이제 가오리살로. 어이구. 어우.
아니 그지? 그거 순지는 뭐죠? 이게 이제 갈매기살. 갈매기살이요? 갈매기살 위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안심. 안심이요? 네. 이건 안심이고요. 예. 이거는 뭐죠? 이건 안심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돈에 직접 매일매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보통 일반 정육점보다는 예.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렸어. 그나마 되니까 다행이다. 내가 좀 계속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새끼도 너무 힘들어.
왜 나 뒤에서 기계 다 끌라. 케이블 갖다 사고 주세요.